신체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주님의 선포만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흙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시드나 주
말씀은 영원해.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삶에 실수 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며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 16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 7절에서 9절, 16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1절에서 3절, 16절에서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다섯 번째 시리즈 다섯 번째 신앙을 고백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쭉 이제 일곱 번 나누면서 제 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느헤미야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특히 이제 건강한 부흥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누게 될 텐데.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주는 참 좋은 교훈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렇게 구별에 실패하는 것이 있다. 그런 거죠. 지난해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우리들이 쭉 묵상하면서도 오스왈드 챔버스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 너무 불경하게 들리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니? 근데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는 있지만 은혜를 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렇게 된, 뭐가 이렇게 됐는가?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공공성, 신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공공성, 아, 우리 신앙의 공공성, 신뢰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된 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건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실천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혹 우리는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해, 많이 해.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이죠. 발 달린 기도를 하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들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느헤미야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네 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아, 이게 대단한 기도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제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기도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 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느헤미야는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의 부흥을 앞에 놓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방해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를 나누어서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너희들은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돌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건강한 부흥,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며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또 이 건강한 부흥의 모습 가운데 감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 느헤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게 참 중요한데, 이 말씀이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이 무서운 창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지적으로 내가 많이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러고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많이 질책하셨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들의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르고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말씀에 감격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질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감성과 지성으로 조화되지 아니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저 스스로 요즘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34년 이렇게 돼 가는데 내가 많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성장한다고 느끼세요? 아니면 스스로 퇴보한다고 느끼세요? 그럼 제가 느끼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지금보다 젊었던 시절 10년, 20년 전 제 모습을 보면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옳고 그름, 이거 철저해야 된다. 옳고 그름 원칙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원칙을 가지고 나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은혜가 없는 공의, 은혜가 없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감격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눈에 티가 보이고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지난해 제가 여름이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집회를 인도하고 그 총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총장님은 이렇게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다 총장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은 총장이 되면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대학 행정을 목회하듯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목회하듯이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 수백 명의 교수들이 있는데 늘 다 좋은 소리들을 하지만 결코 희생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정말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행정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총장님, 제가 하고 있는 말이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과연 규칙을 만들고 행정 지침을 만든다고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다른 지침을 만들고 또 다른 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모든 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쉬워요. 우리들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규칙입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규칙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한 1, 2년 그 어간에, 여러분 교회에는 1년에 한 번씩 연말이 되면 당회라는 전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당회 때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의장석에 앉죠. 혹시 여러분들 당회 참석해 보셨어요? 세례교인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데 입교인들은, 그러면 그때는 제가 의사봉을 들고 이렇게 땅땅땅 두드리면서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그때는요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제가 40살 때 이렇게 회의를 이렇게 이제 주재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회의에 나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희 교회가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다 공부하고 오는 거야. 이거 내가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겠다. 근데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은퇴한 분이죠, 어떤 장로님이 의장 하고 손을 들었어. 회의할 때 제일 무서운 게 의장이에요. 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의장, 감리교 법에 의하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법을 제가 공부를 하고 와서 저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에게 법을 가지고 법에 의하면, 규정에 의하면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잘 모르고 했네요. 어떡하죠? 근데 그 장로님이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의가 끝났어요. 제가 사무실로 갔더니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그 표현대로 이렇게 비굴하게 장로님한테 법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때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법으로 따져서 이기면 나중에 또 법으로 또 당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저희가 깨닫게 된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의 법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법과 규칙으로 돌아간다면,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지 않다면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법과 규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을 때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는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말까요? 그렇게 원하시니까 아시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한 20년, 30년 전부터 우리나라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굉장히 유행하던 게 있죠.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거였어요. 어렵게 짓는 이유 아시죠?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어렵게 아파트 이름을 막 길게 어렵게 이렇게 지었었어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이름을 다시 쉽게 짓는 걸로 바뀌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줬더니 시어머니가 찾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누이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이제 어려운 이름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찾아올 수 있도록 다시 짧은 이름으로, 쉬운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한번 뭐 그냥 제가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 속에 건강한 부흥, 우리들 속에 건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법과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 플러스 그 말씀으로 감동된 자들이 말씀을 살아갈 때 건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슴이 뜨거운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내 속에 있는 들보가 눈에 보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 흐르는 눈물로 인하여 내가 감격을 다시 느끼게 될 때 우리들 속에 풍성함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말씀에 감동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속에 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목사가 참 일찍 됐습니다.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군목으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어떤 은혜 이런 목사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약간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공의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적용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2년 동안 전방에서 근무를 하다가 3년 차 때 저기 대전에 있던 대전통합병원에서 군목으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만나교회 권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막 선물하고 먹을 걸 이렇게 싸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몰랐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대전통합병원에 거기 환자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몸이 많이 약하고 좀 힘든데 목사님이 군의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가 좀 병원에서 더 있다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의관을 찾아가서요 그 아이 바로 자대로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한 건 아니죠. 저는 그게 공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정신 상태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공의롭게 생각했다고 한 그 일들 그게 틀린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을 저는 전혀 생각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했어요. 그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 그래 나는 공의롭다고 행한 그 일 가운데 그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부모의 마음은 내 속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내가 진짜 괜찮은 목사였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택한다면 여기 두 목사가 있는데 한 목사는 아주 눈물이 많은 목사예요. 또 한 목사는 아주 정의로운 목사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눈물만 있어도 문제일 것 같고 정의만 있어도 문제일 것 같아요. 오늘 건강한 부흥,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건강한 부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한 감격과 은혜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지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철저한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9장 2장을 제가 처음부터 읽어드려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말씀 앞에 서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자,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교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관계로 인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근원들을 근본부터 완전히 단절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 속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기 시작할 때 회개와 뉘우침과 고침의 역사들이 철저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는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 쓴 뿌리를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술, 담배? 그러면 술, 담배로 우리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술, 담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분명해요. 담배를 피는 환경과 술을 먹는 환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람직한 환경이 아닌 것은 우리들이 분명하죠. 우리들은 이런 결심을 해. 아, 나 술 먹지 않아야지, 담배 피지 않아야지, 아니 뭐 다른 죄를 짓지 않아야지. 우리들이 그런 결심을 한다고 그 결심이 우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경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근본적인 방법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꽤 이렇게 멋있었던 사람인 건 아세요?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만, 옛날 교인들은 알아요. 제가 스토커 때문에 무척 힘들었던 몇 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제가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성으로부터 제가 저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키는 일이 뭐냐면, 뭐 사무실도 다 오픈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를 제가 운전할 때는 제 옆자리는 제 아내 말고는 아무도 어떤 여자도 앉을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가지는 룰이었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종종 이렇게 여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갈게 될 때면 여자 성도들한테 이렇게 뒤에 타세요. 그럼 그분들이 또 굉장히 불편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제가 뒤에 타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올라가.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는 옆자리에 제가 옷과 책들을 이렇게 싸놔요. 아예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굉장히 지혜롭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들이 철저하게 회개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쓴 뿌리,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건강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뭐였냐면 쓴 뿌리를 제거하는 일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쓴 뿌리를 제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고백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느헤미야 9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이야기, 또 11절에 가면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사건,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어떻게 폐역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조상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였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패역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하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힘입어 우리가 오늘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말씀이 머릿속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서 은혜로 느껴졌을 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야기예요. 아주 좋은 이야기. 그 책에 어떤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아빠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아이에게 분유를,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분유통을 사가지고 이렇게 계산대에 왔는데 이 엄마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찍어보니까 가격이 16,000원이었대요. 살 수가 없어서 이 엄마가 다시 그 분유통을 이렇게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마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뒤에서 그 분유통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쾅 하고 소리가 나고 떨어지니까 이 주인이 나가는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요, 우리 가게에서는요 분유통이 이렇게 찌그러지면 반값밖에 안 받아요. 이거 사가세요. 엄마가 10,000원을 내니까 2,000원을 거슬려주고 분유통을 주는 거예요. 엄마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주인이 그 순간 멋진 거래, 멋진 천국을 이루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거래는 그런 거래인 거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받는 이 은혜는, 우리가 값싸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있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받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자비와 은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열왕기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엘리야와 이렇게 대결했던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잘 읽으면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아합 왕이 진짜 나쁜 왕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합 왕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는데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래도 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의 겸비함을 보시고 너에 대해는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힘입어 우리들이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흔히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이야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었어요. 그 초대교회는 완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초대교회에도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역사를 보다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누군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이 공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해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해요. 어떻게? 너 잘못했으니 뭐 몇 주 동안 너 성만찬에 참석 못해.
사람들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만찬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징계의 목적이 있고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아, 능력 있는 공동체는 우리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능력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거기에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온전함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서 엿장수 같으신 분이래요, 예수님. 우리 세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엿장수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많이 다녀서, 그죠? 가위 이렇게 툭툭툭툭 다니면서 엿장수. 엿장수는 뭘 좋아해요? 이렇게 헌 옷, 뭐 헌 책, 뭐 헌 폐품 같은 걸 좋아해요. 엿장수는요, 이 폐품을 갖다 주면 엿을 줘요. 엿 먹어라, 엿을 줘요. 예수님은 엿장수 같으신 분이래요. 어떻게 우리들의 헌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이들이 언약을 세우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서약하면서 이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힘입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인봉했어요.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래도라고 하는 찬양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제거해야 될 쓴뿌리가 있다면 우리들이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나갈 때 한 성도가 저를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으면 1월 첫 주에 저는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래도 나를 붙들어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몸으로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